안녕하세요. 저는 어깨뼈 부분 발표를 맡은 강은비입니다. 먼저 복장뼈는 복장뼈 자루, 복장뼈 몸통, 칼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장뼈 자루에는 모가레페인, 빗장관절면, 갈비관절면이 위치하는데 관절면의 이름은 맞닿아 있는 뼈의 명칭을 사용하여 쓰입니다. 그 예로 빗장뼈와 맞닿아 있는 빗장관절면, 갈비뼈와 맞닿아 있는 갈비관절면이 있습니다. 빗장뼈는 안쪽은 볼록하고 겉쪽은 오목한 안장관절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빗장뼈는 복장뼈를 기준으로 20도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빗장뼈에는 복장 끝에 위치한 복장관절면, 갈비관절면, 봉우리 끝에 위치한 봉우리관절면, 갈비 거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팔뼈는 위팔뼈 머리와 위팔뼈 뼈의 앞과 뒤를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위팔뼈 머리는 이마면에 135도의 경사각과 수평면 30도의 뒤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팔뼈 뒷면은 노신경이 지나가는 노신경 고랑이 위치합니다. 앞면에는 어깨 밑근이 부착되는 작은 결절,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 작은 원근이 부착되는 큰 결절, 큰 결절과 작은 결절 사이에 위치한 결절 사이 고랑, 어깨 세모근이 부착되는 세모근 거친면이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뼈는 삼각형 모양으로 위각, 아래각, 가쪽각, 위모서리, 안쪽 모서리, 가쪽 모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깨뼈 앞쪽에는 어깨 밑근이 부착되는 어깨뼈 밑 오목, 부리돌기, 관절 오목이 위치합니다. 어깨뼈 뒤쪽에는 어깨뼈 가시, 가시 위근이 부착되는 가시 위오목, 가시 아래근이 부착되는 가시 아래오목, 봉우리가 위치합니다. 관절면은 서로 맞닿아 있는 뼈의 이름으로 불리고 근육은 근육이 위치한 뼈와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니 그 점을 기억하시면 더 쉽게 뼈와 근육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깨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